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외부인에게는 포착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을 쭉 이렇게 읽다가 해외에서 몽골이란 나라에서 한국에 이주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한 여성분이 한국 사회에서 본인이 관찰하고 있는 뭔가 사회가 많이 바뀐 것 같다,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기고를 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제법 오래 살면서 10년 이상 정도 살면서 관찰기를 기록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그런 글인 거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이렇게 이주하신 분도 지적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점점 무엇인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그 사라지는 것이 좋은 현상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몽고 출신의 이주민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몽골 출신의 서울시립대 행정학 석사를 하신 분이고 한국에서 가정을 갖고 계시네요. 한국에 아주 그냥 정착하신 분입니다. 대학을 한국에서 나오고 버듯갈 한국 블로그라는 그런 동아일보 실린 기사인데 점점 무엇인가가 사라지는 듯한 한국. 이게 참 전문가의 글이 아니고 생활인의 입장에서 이주민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의 변질, 변화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젊은 분인데 사실 한국에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한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이 옛날 그 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름 한국의 발전이 아니고 외국인의 눈에 한국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 한국이 퇴행하는 것 같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치안만큼은 좋다고 생각하는 한국이 어느 순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본인뿐만 아니고 이주민들의 친구들에게서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과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한국인의 정문화도 서서히 옅어져 가는 느낌이다. 15년이 됐네요. 필자는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년 전이면은 뭐 2020년이니까 15년 전이면 한 2005년 정도 이야기하네요. 한국인의 인심과 생각이 뭔가 많이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지 오래됐다는 것.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필자만의 오해일까? 약간 유보적인 그런 표현으로 겸손함을 표현한 거죠. 과거 10년 전에 한국에서 학부 생활을 했을 때 한국 사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좋았던 시절이죠. 그러면 2010년 무렵입니다. 2010년 무렵. 외환 위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딛고 2010년 정도면 그래도 나라가 괜찮을 때죠. 어쩌면 필자가 당시 어려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장기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하나같이 필자와 비슷한 생각과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과 이야기해보며 알게 되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굉장히 귀한 글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에 속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선입견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본인의 정치적 입장도 들어갈 수 있고 본인의 이익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전혀 그런데 여러분들 물들지 않는 15년째 한국에 사는
이주민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바뀌어버린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필전한 자녀와 함께 산책이나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카페나 매장 입구에 아이와 함께 들어가는 순간 문 밖에 들어오는 자와 문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잠깐의 배려를 잃은 채 서로 앞지르기 바쁜 모습을 자주 본다.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표정 및 행동으로 알 수가 있다. 점점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환경과 치안, 경제, 경제력 등이 좋아져야겠지만 한국의 경우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몽골에서 오신 15년째 이주민의 그런 지적을 좀 깊게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이분 말씀뿐만 아니고 이분의 친구들하고 다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친구들마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고민하는 경우를 흔히 보고 있는 것이 요즘이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과연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도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으로서 하게 된다. 나라 경제력이나 위세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는 현상 유지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상 유지만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행동이 필요한지 요즘 들어서 새삼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분은 정치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죠. 아주 귀한 지적입니다. 한국이 많이 바뀐 겁니다. 한국이 많이 바뀌었고 저는 특별히 2020년도 4.15 총선 전후부터 시작해서 그 한국 사회의 속살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된 거죠. 한국 사회의 어떤 도덕의식, 윤리의식, 법의식 이런 부분들을 그냥 노골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공기관의 성격이라든지 한국의 식자층이나 엘리트들의 상황이란 이런 부분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이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또 저는 보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단상들이 이분 거하고 매치가 되게 되면은 한국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생활인 입장 아이를 키우고 또 한국에서 학부 교육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퇴행하고 있는 겁니다. 역주행을. 그리고 또 정확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자기는 알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쨌든 국가가 역동성을 유지하고 잘 이렇게 나가야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 방송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가벼운 주제보다도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몽골에서 오신 분의 말씀 한국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뭔가 귀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귀담아 듣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든 간에 가장 상위 질서라는 것이 정치 질서지 않습니까? 그 정치 질서가 모든 개인과 단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